예, 서론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. 이제 지금부터 본론이에요. Capturing the environment with clothes. 이거죠. 아, 잠시 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이제 지금부터 재밌습니다. 잘 보시기 바랍니다. 메인 펑션이 있습니다. 액서는 이렇게 다 이렇게 했어요. 뭐 간단한 코드죠. 같이 한번 이게 옮겨서 보겠습니다.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에요. 심플합니다.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x는 4 그리고 equal to x는 close를 넣어두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y는 4.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나요? true가 되나요? false가 되나요? true가 되죠. 그죠? 그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close가 아니라 function으로 한번 바꿔볼 수도 있겠죠. 무슨 말이냐니까 이걸 fn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뭔가 아규먼트가 들어와야겠죠. 아규먼트는 u 아규먼트 u32로 주겠습니다. 리턴 값도 있어야겠네. u32 하고 그리고 컬리 브라켓이 있어야겠죠. 얘는 필요 없고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. 그죠? 이런 펑션으로 구성을 해서 펑션에다가 assert한 값 어설트에 뭔가 리턴해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런데 뭔가 에러 메시지가 떠 있어요. 어떤 에러 메시지인가 볼까요? mismatch the type. 그러네요. 리턴 값이 u32가 아니라 불링이죠. 불. 바꿔졌습니다. 그런데도 에러 메시지가 떠 있어요. 뭐라고 되어 있느냐니까 can't capture dynamic environment in a fn item.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를 캡처할 수가 없다. 그게 뭐냐니까 let x equal to 4 되어 있잖아요. 이걸 캡처 못하겠다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뭐라고 돼 있나요? 클로저를 대신하면 써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죠? 무슨 말이냐니까 요 펑션의 이 스코프 있죠? 이 스코프에서 다른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언어들 루비나 자바스크립트 등등과 다르게 여기 얘가 이 x 이 펑션의 바운더리 외부에 있는 요 변수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. 놀랍죠? 정말 놀랍죠.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펑션들과 다 달라요. 러스트의 펑션은. 요거는 이거는 정말 퓨어 펑션의 개념입니다. 퓨어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펑션이 외부에 자기 이 스코프 외부에 있는 변수를 참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대원칙. 퓨어 펑션의 대원칙이죠. 그러니까 이 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그야말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대원칙에 충실한 언어예요. 정말 특이하죠. 그래서 전혀 원래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닌데 정말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언어의 원칙에 가장 충실합니다. 왜 퓨어 펑션은 외부의 요 베리언트를 참조할 수 없는지 참조해서는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하스켈 초급 과정. 그렇죠? 초급 4년차 자 하스켈 기초라고 하는 과목이 있죠? 요 과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펑션은 외부에 있는 것을 참조를 할 수 없으니까 외부에 있는 것을 참조, 그러니까 펑션의 스코프 외부라고 외부예요. 요걸 말하는 거죠. 그걸 참조할 수 있는 것은 뭐라 말이에요? 클로저란 말이죠. 그죠?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 뭐라고 했었나요? 여기서 이걸 지금 현재 클로저로 쓰고 있는데 클로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이것을 이 부분을 없애고 이 부분을 여기 뒤에다 여기도 붙여주고 여기도 붙여주고 여기도 붙여주고 해서도 동작이 했잖아요. 그죠? 펑션으로서 클로저를 대신할 수가 있었죠. 그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펑션을 쓸 수가 없습니다. 왜 없느냐니까 바로 이어지는 이러한 논리들 때문입니다. 뭐냐니까 어디 있나요? 그렇죠. 요런 것들이죠. 그러니까 값을 저장을 하고 참조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요 기능을 펑션으로서는 구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이게 정말 재밌고 정말 재미있고 정말 특수한 그러한 거예요. 펑션 이 지금 같은 경우 이 지금 여기 우리가 캐셔 T로서 뭘 넣고 있나요? 요런 클로저를 넣고 있는데 클로저를 넣지 말고 여기다 펑션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어떤 결과 나오는지 재밌을 거예요. 자 그리고 이
또 재밌는 것이 이런 것들. 이건 초기화되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. 어떤 원리인지 됐고. 그리고 이것도 볼까요? 지금 보시면은 이미 다 나와 있네요. 이미 다 나와 있네. 이게 동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. 펑션은 외부에 있는 걸 참조하지 못해요.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? 이것도 보시면은 이번에는 클로저를 할 때 만들 때 move라는 걸 하나 만들어 앞에 붙였어요. 그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x로부터 이 클로저에게 넘긴단 말입니다. 그죠? 넘겼으니까 얘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. 따라서 요거는 동작하지 않죠. 이 부분. 그죠?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그리고 세 가지 개념을 또 한번 알아두는 게 좋아요.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. f and once라고 하는 것이 바로 move입니다. move이니까 한번 데이터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쓸 수 없는 거고 f and mutable은 그대로 말 그대로 mutable입니다. 데이터를 mutable한 상태로 close를 만드는 것이고 이건 일반적인 방식이에요. 가장 일반적인 방식. immutably 외부 변수를 immutably 가져오는 거죠.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예제가 바로 fn 방식이었죠. 그렇죠? 이 세 가지 방식은 예제가 있으니까 그 예제를 두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끝내기는 좀 뭔가 허전하죠. 뭔가 좀 추가적인 부분을 좀 볼까요? 자, 이런 형식으로 지금 move를 해서 넘겼습니다. 그리고 얘는 동작하지 않죠.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벡터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동작은 잘 하겠죠. 한번 했으니까. 그렇죠? 그런데 만약에 한번 더 하면 어떻게 될까요? 한번 더 이렇게 y 하면 이때는 안 되죠. 왜냐니까 한번 use of move the value y가 된 거잖아요. 그죠? 한번 날 수는 없습니다. 네, 뭐 대충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. 이것이 클로즈의 특징이에요. 펑션과 클로즈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. 그게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클로즈의 특징이고 이것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